자, 여러분 뭐 있어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 오, 저기 뭐 있다. 어떻게 내려가죠? 이 도로가 옆에는 통발을 설치하면 어떤 생물들이 잡힐지 통발 컨텐츠입니다. 자, 우선은 수심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에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선은 넣긴 넣었습니다. 뭐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넣어놓고 우선은 그냥 재미로 그냥 중간에 그냥 잠깐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어제 성훈 씨네 집 가기 전에 통발을 하나 저기 던져놨잖아요. 오늘 3일차인데 체집하러 가기 전에 한번 통발 살짝 확인해 보려고요. 그냥 잠시 재미로. 자, 그냥 미국의 한 시내가라고 해야 되나? 그곳입니다. 이곳에도 생물이 뭔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가 들어갔나요? 뚱뚱, 뚜루둥. 오! 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우와! 뭐 특이한 게 있는데? Look at this! 오, 블루기들 엄청나네요. 오, 오, 좀 특이한 물고기다. 오, 이게 뭐지? 자, 여러분들. 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루길이 아니네. 오, 야, 야, 뭐야, 이거? 야, 여기에 발색이 특이한 물고기들이 좀 잡혔습니다. 우선은 얘네들은 다시 방생을 해줄 건데, 그 전에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블루길인 줄 알았는데, 블루길이 아니네. 어, 이건 블루길이다. 그쵸? 어, 아니네. 이게 뭐냐? 그 블루길 속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어려워요. 생긴 게 비슷한 거. 아, 좀 가재 종류도 좀 잡힐 줄 알았는데 가재 종류는 없네. 무튼 그렇습니다. 다 풀어주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현재 3일차입니다 제가 알라바마 주에서 또 채집을 하러 가는데, 오늘의 초점은 바로 고대어입니다. 자, 오늘 고대어도 잡을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가재 있죠. 또 캄바루스 중에서도 정말 이쁘다고 하는 또 가재를 또 잡으러 갈 겁니다. 근데 초점은 고대어예요. 그 가재 이름이 혹시 뭐였죠? Tamarus clarity. Clarity라고요? 아, clarity. 그러니까, 아, 그, 네. 가재를 이렇게 종명을 발표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네. 같이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이 한 명은 클레어고 다른 한 명은 리타예요. 아, 클레어. 그래가지고 그 두 명을 합쳐가지고 클레어 리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오, 신기하네. 무튼 그 친구를 잡으러 갈 건데 정말 이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동을 하는데, 오우, 요런데 아래 이제 뱀 숨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고대어는 이제 조금 해가 질 무렵부터 아마 채집을 할 것 같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어 리타라는 캄바루스 속에 그 유명한 구하기 힘들다는 굉장히 고가 중에 그 이쁜 가재를 잡으러 갑니다. 어느 한 다리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저희는. 오! 너무 우거져 있어. 방울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울뱀 나오면 위험해. 이야, 도착을 했어요. 이야, 와, 이런, 우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와, 진짜 뭔가 아름다워요. 되게 정글 아마존의 한 부분인 것 같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왜요, 왜요? 있었어요? 제가 두 마리가 있네요. 두 마리? 진짜로? 이거는 어제 본 박소니어스, 에릭소니어스. 아, 오, 괜찮아요? 네. 아우, 야야야. 아이고, 바로 가버렸어. 아, 어제 본 가재는 지금 탈출했고, 야, 오자마자 또 새로운 종을 또 발견을 했는데, 지금 흙탕물이어서 안 보입니다. 역시 흥미진진하구만. 자, 오늘 잡으면은 관찰하기 위해서 좀 통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보이게. 아, 물이 엄청 차가워. 오우, 차갑다, 진짜. 어, 저기 갔어요, 방금. 뭐죠?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 돌 밑에 있거든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어, 거기다. 오, 잡았다. 나이스. 이거는 캄바루스 종이거든요, 얘도. 얘도 캄바예요? 잠시만요. 네. 자, 오케이.
걔는 캄바르스 라리마나스라는 종이에요. 야. 보통 강가 근처에 돌밑이나 아니면 네. 굴을 파고 사는 그런 종입니다. 얘도 굴 파고 사는구나. 네, 굴 파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 그냥 토종 참가제랑 사실 너무 비싸다. 풀어줄게요 얘는. 네. 자, 가라. 전량 관찰 후 방생 다 합니다. 응? 오, 뭐야? 아, 아까 그 큰 친구 아니에요? 아까 그거 말고 처음에 박소니어스라고. 박소니어스, 에릭소니어스라고. 와. 예, 수컷, 이게 완성체 수컷이에요. 아, 진짜 이 가재 너무 멋있어요. 우와, 찌개 보소. 색깔도 굉장히 진하고. 야, 물에 한번 넣어볼까요? 진짜 엄청 다 잘려가 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냥 뚝딱뚝딱 그냥 다 잡으시거든요. 아, 똑같구나. 그냥 가라. 풀어주겠습니다. 자. 야, 원래 건기에는 지금 저희가 찾는 목표종이 없을 가능성이 크대요. 가재들은 이렇게 돌을 늘치면서 그냥 뜰채를 받쳐서 잡는 건데 종이 워낙 다양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대고 계시면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쇼. 야. 시원하게 들어가라. 시원하게 클리어리타에 한번 들어가라. 없구나. 클리어리타 말고도 또 한 네. 종이 더 있거든요. 아, 클리어리타 말고 또 다른 종이 또 있어요? 캄바예요? 캄바예요 그거. 와, 진짜로? 네. 여러분들, 캄바루스 종이 사실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 성훈씨가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루도라든지 아니면 스코티 뭐 젠트리 겐트리인가 젠트리라든지 그런 것들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후에는 가재를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아, 이게 물살이 있으니까 딱 유령이 되게 있어요. 딱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딱 돌을 들치면 알아서 여기 뜰채 들어가게끔 딱 받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선은 우리 성훈 씨가 좀 하다가 아마 교체해서 저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다 넓적한 돌들이 많아서 느낌이 되게 좋네요. 저를 한번 넣어주세요. 뭐가 나왔어요? 눈잠자리 1층대. 에? 엄청 나왔다. 와, 진짜 크다. 이거 낚시 미끼로 써도 되겠다. 오, 뭐야, 똘똘 많네. 귀여워. 뭐야, 뱀잠자리 유충입니다. 와, 진짜 크네. 진짜 미쳤어. 잠깐, 잠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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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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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나왔다. 오. 찾았습니다. 아, 나 또 뱀 물리신 줄 알았잖아요. 와, 소리 질러가지고. 우와, 처음 보는 밑갈이다. 미끼가 많이 껴서 좀 갈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색이 보이긴 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뭐로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와, 근데 진짜 이게 엄청 끼긴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본 거랑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얘가 제브라 크로우피시라고 불릴 정도로 갈색이 화려한 친구거든요? 와, 우선은 잡았다. 잡았어요, 여러분. 우선 한 마리긴 한데 좀 모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았어요? 한 마리 뭐 잡아야 돼요? 아,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을 거예요. 그럼 이제 브루님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아유. 아, 어제부터 좀 감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과연 클리어 리타라는 이 가재는 유속이 센데 살아간대요.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앞에 건 다 잘라주세요, 편집자님. 자, 브루님의 가재 채집 도전기. 과연 없네. 와, 낙엽 채집 전문가 정브루. 거기부터는 돌이 없어서 없을 거예요. 네. 내려가려고요.
마치 새와 도지 노드 모르 댄드벨레이트 반주할 리퍼서 우와 큰 물고기네요. 오. 약간 한국에서는 비닐로 봤을 때는 약간 모래무지 같기도 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네, 아유 그래도 반갑다. 하라 잡혔어요? 네, 동자리 같은 게 잡혔는데 뭘 먹고 있네요? 아, 동사리 같다. 오, 아까 제가 잡았던 물고기 먹고 있네. 어? 오, 잡혔어. 여기도 다 생태가 특이하구만. 오, 우와 이것도 특이하다. 뭔가 뜯어 먹었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죽은 사체들도 가재의 먹이가 되겠죠. 가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소곤충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야, 신기한 거 많이 봅니다. 아,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조금 잠시 쉬는 상태인데, 우선 클레어 리타 같은 경우에는 서식처가 우선은 이렇게 돌이 어떤 흙들에 의해서 조금 다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건기여가지고 수위가 엄청 낮고 원래 수위가 좀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런 곳이고요. 좀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잡았다! 왜요? 잡았어요? 오! 야! 와! 와, 얘는 아까 거보다 더 예쁜데요? 오, 야, 색깔 봐봐. 미쳤어. 아, 근데 집게발이 하나가 없네요. 와, 그러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이쁜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건기 때는 색깔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이게 그 진흙하고 물 네. 같은 게 막 몸에 끼어가지고 색깔이 좀 어둡게 변해요. 아. 근데 이제 탈피를 하면은 이게 다 없어지니까 또 예쁜 색으로 돌아옵니다. 야, 그러면은 여기 사진은 제가 좀 이따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우선은 잠깐 넣어놓을게요. 와, 희한합니다. 아, 나는 못 잡고 있는데. 두 마리 나왔어요. 클레어 리타. 우와, 근데 말하기 무섭게 이렇게 물살이 센데 여기서 나오다니. 진짜 신기해요. 와. 오, 그린앤오리다. 한번 잡아볼까? 이야, 여기서도 보네. 이 미국에 사는 도마뱀인데요. 여러분들 잡아볼게요. 오, 점프한다. 아, 야야야. 자, 잡았다. 자, 이게 그린앤오리라고 하는 도마뱀인데요. 오, 얘는 아래 그 깃이 없네요. 턱에. 그 있긴 있는데 지금 접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그리고 얘가 아마 암컷일 거예요. 암컷인데다가 아직 어린 개체라서 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 좀 붉게 살짝 올라왔네. 네. 자, 보내줄게요. 얘가 있던 자리로. 왜요? 왜요? 뭐 찾으셨어요? 왜요? 뭐예요? 루비 돌담자리. 우와. 저 항상 잡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발견하네요. 우와, 색깔 너무 이쁘다. 색깔이 붉은 색깔이네. 네, 그래서 루비 물잠자리라고 불러요. 이야, 색깔이 정말 영롱합니다. 우리나라 물잠자리는 검은색 색깔이 좀 많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상 더는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종료를 하는데, 자, 얘네들은 지금 건기 상태여서 흙이 묻고 하고 탈피를 한 지 오래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성은 씨가 우기 시즌에 잡았던 친구들이거든요. 자, 무튼 굉장히 귀한 캄바루스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바로 이 친구를 자연에서 만나봐서 너무 좋았어요. 자, 무튼 오늘 이렇게 자연 속에서 클리어 리테라는 이 친구를 잡아봐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여기서 종료하고 저희는 이제 고대어 서식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건기여서 또 걱정이네.